안녕하세요. 짧게 오늘 유튜브 방송을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대통령이 오늘 뭐죠? 지난 오늘 그두 가지 얘기가 나왔죠. 재난지원금 가처분 소득 지난번에 발표한 건 하겠었는데 오늘 누구죠? 경기도 지사가 재난지원금 4월 1일부터인가요?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일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업,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오늘 긴급 발표한 것이 경기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그마치 100억, 100조? 예, 100조를 긴급 투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를 상당히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일제히 우리 상승을 가면서 기업수피가 처음으로 오늘 폭등을 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코스피를 보면 그죠? 외인들은 오늘 강력하게 우리 어제부터 우리 유련들하고 이게 마지막 간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5일선 올라타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옆으로 지금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옆으로 오늘은 좀 5일선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127포인트라는 엄청난 폭등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도 강하게 5일선 올라타서 멋지게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종목들은 뭐 전체가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잘 보시면 주도주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종목들이 IT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가 오늘 10%가 넘게 올라갔죠. 10.47포인트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우린 이날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솔직히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들을 매수를 여기서 자 한번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오늘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어제 떨어졌다가 굉장히 아팠는데 오늘 수익이 이제 이만큼 났죠. 아직은 뭐 8단계가 아니고 하이닉스 역시 10%가 넘게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13.43%가 40%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강세를 벌렸죠. 원익 IPS도 18%가 올라갔고요. 그죠? KC텍도 역시 8.94%. 상당히 또 유닛테스트 이런 것들이 13.61%. 전체적으로 오늘은 IT 반도체 장이 강력하게 쌍끌이로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올렸습니다. 대신 오늘은 진단 키트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시젠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아무래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뭐 별로 올라가질 못했지만 이것은 아직 뭐 CTL이라든지 나머지는 지금 비상장 기업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덴마크에서 2주 전에 진단 키트를 갖다가 수출을 타진했을 때 노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해서 뭐 사과를 벌렸다. 보호사부 장관이 사과를 벌렸다까지 나오고 굉장히 아주 쇼킹한 일이 벌어졌나 보다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지금 그래도 선제 대응하면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9,037명인데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식약청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그 임상시험 계획,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상계획을 발표했던 것이, 지시를 했던 것이 역시 클로로킨 그 말라리아 치료제로다 갔던 것이 이제 액세스바이오. 예, 네, 그렇죠. 액세스바이오는 이제 그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화일 약품하고요. 그렇죠. 화일 약품이 그래서 상한가 두 번에 이제 오늘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모회사인 크리스탈이 처음으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말라리아의 그 피라맥스하고 말라클로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가고 있죠. 지금 둔합니다. 물론 화일 약품이나 거기 크리스탈에 비해서는 액세스바이오스는 부진하지만 역시 신풍제약도 꾸준히 수익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2월 26일 날 식약청에다가 임상을 신청했던 것이 회장님이 나와서 신문에 한번 그 뉴스로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반등했다가 또 내려왔다 이러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들고 가봐야 되겠죠, 당연히. 신풍제약은 그래서 돈까지 버는 기업인데, 말라리아를 치료제다가 임상이, 경미 환자들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들은 2주 정도 되면 일반 생활을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사장님이 나와서 뭐 인터뷰하는 걸 보고 식약청에다가 신청을 했다. 이래서 우리는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네, 어쨌든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서 좀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아직은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 왜 그러냐면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그 수출이 지금 10% 증가했고요. 반도체는 20.3%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그 경기 부양책 100조인가요? 예, 100조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으로써 오늘 시장을 강하게 상승하게 만들었는데요. 역시 연기금이 또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투자 집계 잠깐 보면요. 역시 외국인들은 코스닥만 샀고요. 예, 코스피는 이제 매도세가 약화돼 있고, 오늘은 아침에만 해도 금융투자하고 투신이 매도를 했는데요. 오후 들어오면서 투신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연기금 역시 매수가 담하고, 기타 법인은 꾸준히 지금 그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면서 조금 지수를 도움이 됐지만, 역시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는 투신이 매수가 돼야 지수 강하게 올라가니까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로 보면 매매 종합이 어떻게 됐는지 알수 있죠. 자, 보시면 외국인들은 아침에 좀 코스피를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섰고요. 이제 아침에 팔다가 샀다가 다시, 근데 코스닥은 꾸준히 샀습니다. 예, 금융 투자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고요. 연기금도 아침에는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매수 가담하면서 꾸준히 올려서 코스닥은 매도를 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다시 반도체, D램 반도체 가격이 12월부터 상승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쌍끌이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되냐? 당연히 잘 들고 가야 되겠죠. 그것이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G 플립이 역시 가면서 KG 바텍이 역시 오늘 아주 멋지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 투자에 대한 안목으로 보고요.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6.67% 올라갔는데요.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자꾸 업황이 안 가는, 그죠? 한국전력을 산다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지금은 얘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죠. 그죠?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지금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 또 기업의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는 종목, 이런 걸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투자자들이 아는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되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반등이야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 얘는 아직은 아니에요. 10년 동안 얘는 뭐 수익 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그만큼 업황이 났고 보험업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막 지난번에 또 손, 뭐죠? 그 한화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도박질 쳐서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업황이 가는 종목, 바닥을 찍었다고 가는 것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에다가 또 하나가 뭐죠?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고 성장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실 종목을 이럴 때 만지지 말고, 부실 종목을 만질 때는 여러분이 꼭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시기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간 이후로, 그 다음에 장세가 이제, 그죠? 이 하락 장세에서 상승 장으로 걸을 때는 대부분의 실적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우량한 종목들, 그 다음에 주도주들이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조정했다가 또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한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주도주가 장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장세가 약세장이 되면서 늘그 롤러코스터는 건 지수가 올라가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실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자주 장세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추세가 살아나서 간다면 당연히 주도주로 써먹었던 종목이 시장을 조정하고 다시 재상승할 때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가는 거죠. 차세대의 먹거리, 그래서 삼성 SDI도 역시 그냥 끝나지 않겠죠. 그죠?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에서 꾸준히 매수했는데요. 그죠? 다시 올라와서 수익을 또 깔고 갑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의 그 차세대 먹거리,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좋은 투자 방법을 가서 행복 투자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짧게나마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거냐면은 업황이 가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차트의 바닥만 주로 추천을 나가고, 업황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 플러스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 아니면 앞으로 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기업의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행으로 매수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기본 투자 방법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어떻게 주식이 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렵다. 자, 오늘 하나 공개라면, 왜 삼성생명을 제가 사면, 그다음에 한화손해보험을 사면 안 되는 거냐 하면, 자, 보험은 영업이 최고의 우선입니다. 그럼 보험영업이라는 게 보험영업 수지 1위잖아요. 그럼 보험영업이 처음에 155, 100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죠?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죠? 영업이익이 지금 어때요? 2.02, 2.19, 2.8 왔다가 1.49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보험 영업이 커진다? 그럼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죠. 보험을 잘해야 되는데 보험이 점점 수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아직 어렵다. 그럼 보험업이 가냐? 그러니까 보험업이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것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적용시키면, 그죠? 자,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팁으로 하나 드린다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가 정제 마진이 좋아질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좋아질까? 유가가 다시 상승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아, 이거 그러면 정제 마진이 커지면서 돈이 커졌구나.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졌죠. 엄청나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자르고 나왔는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자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S-OIL이 갈수 있는 것은 이제 유가가 지금 텍사스 중질유라든지 중동유라든지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뭐죠? 유가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아 얘가 돌아서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 가담하면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펀더멘털에 따른 업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요. 기업의 재무 분석은 보지도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좋은 종목은 지금 떨어졌다 해도 다시 갈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특히나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 펀더멘털이 더 좋다면 이럴 때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내가 배울 때 주식에 대한 기본 마인드, 그것이 바로 투자에서 이제 성장 가치,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행복 투자라고 하고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지금 은행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떨어졌나요? 지금 뭐 기준금리가 0.75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금리까지 갔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은행주를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바닥이 나고 은행주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주도주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를 너무 몰라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요. 주도주 가는 종목 왜 이렇게 영업이 커지냐? 자, 반도체 지금 그죠?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어렵지만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는 반도체는 또 가겠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투자가 행복 투자가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기업을 분석하는 걸안 하고 그죠? 예, 그냥 차트로만 보고 매수한다든지 그런 건또 다른 거예요. 중장기 투자로 간다면 최소한도 기업이 앞으로의 업황이 어떻게 돼서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 거고 이 기업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연구하면서 사시면 바로 그게 투자에 대한 안목이고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요거까지만 오늘 하고요. 제가 또 유료 방송 좀 조금 늦었습니다. 내일 모레 또 무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다 보니까 내일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네요.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했으니까 모두 투자에 대한 제대로 예, 안목을 공부하시면서 기업을 분석하는 노력으로 예, 행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